수학상과 감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표 1의 첫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시고 최저층과 최고층을 이용하여 추첨자별 당첨 층수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첨 층수 뒤에다가 층을 표시할 거고요. 랜드 비트인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문제 제시되어 있는 랜드 입력하시고요. 랜드 비트인 함수 더블클릭. 그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첫 번째 값은 최저층이 필요한 C3셀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최고층이 데이터 D3셀, C3부터 D3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5층에서부터 25층 사이에 임의의 숫자, 층수를 구해서 값을 표시해주는 결과입니다. 구한 값 뒤에다가요. 층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층이라고 입력하시고 큰따옴표 열고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랜드 비트인 함수는요. 실습하실 때마다 결과가 달라요. 저랑 여러분이 실습한 결과도 다르고요. 정답에 제시되어 있는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층과 최고층 사이에 임의의 층수를 구해서 표시해주는 함수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구분이 음악인 제품들의 판매 총액 합계를 계산해서 K12셀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구분에 가서 음악을 찾으실 거고요. 음악에 해당한 판매 총액의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한 함수는 SUMIF 함수 사용하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SUMIF라고 입력하시면 함수를 입력할 수 있고요. 주어진 조건에 의해 지정된 셀들의 합을 구합니다. 라는 함수의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SUMIF 함수 입력하신 다음 함수 삽입을 눌러서 함수 마법사를 통해서 함수식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그래서 G3부터 G11 영역에 가서 저희는 음악을 찾겠습니다. 라고 음악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 썸 레인지는 판매 총액의 데이터에 가서 음악에 해당한 판매 총액의 합계를 가져와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구한 값을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릿수를 올림하겠다 라고 하시면 라운드업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고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라운드업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라운드업은 0보다 큰 데이터를 올림해준 함수고요. 라운드업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숫자 넘버는 SUMIF 함수를 통해서 구분이 음악에 해당한 판매 총액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구해놨고요. 그 다음 자릿수는 1의 자리에서 올림하겠습니다. 하시면 -1을 입력하고요. 10의 자리에서 올림하겠습니다. 하시면 -2를 입력하시고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3을 입력합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3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 3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3번 문제는 구입 수량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고객들의 구입 총액의 합계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커서를 이 2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구입 수량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숫자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mode.sngl을 더블클릭하시고요. 구입 수량에 있는 데이터 영역만 드래그 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렀더니 4라는 값이 가장 많았습니다. 라고 구입 수량 4가 구해지고요. 이 값을 일단 범위 정해서 잘라내기 하겠습니다. 범위 정하신 다음 컨트롤 X 등호만 남겨놓고요. 이 조건, 이제 조건으로 사용할 거라서 구해 놓으신 거고요. 다음은 빈도수가 가장 빈도가 높은 고객들의 구입 총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sum if를 선택하시고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레인지에 오셔서 조건을 찾을 범위는 구입 수량에 가서 조건은 아까 사라는 값을 구하셨던 mod.sngl 함수를 넣어주시고요. 컨트롤 V 하셔서 붙여 넣으시고요. 합계를 구할 범위는 구입 총액이 있는 E26부터 E24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구입 수량이 4라고 되어 있는 옆에 구입 총액 하나, 둘, 세 개 영역의 값의 합계가 339만 6천원입니다. 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4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장르가 드라마이면서 장르에 가서 드라마를 찾을 거고요. 드라마이면서 관람 등급이 15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영화들의 일간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르에 가서 드라마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고요. 그 드라마들 중에서 15세 이상 그러면 한강에서 하나, 그 다음에 러브리스, 그 다음에 콜레트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장르에 가서 드라마이면서 관람 등급에 해당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입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L25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sum, if, s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는 sum, if, s라는 함수 사용하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첫 번째 sum range, 합계를 구할 범위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간 데이터가 있는 K16부터 K25에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칸에 오셔서는 조건을 찾을 범위를 넣으라고 했는데요. 장르에 가서요. 그 다음 조건은 드라마를 찾겠습니다. 라고 드라마를 직접 입력하시거나 또는 드라마가 입력된 셀을 참조하셔도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는 관람 등급에 가서요. 조건은 15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직접 쓰시거나 또는 입력된 셀을 참조하셔도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가 구해져 있고요. 구한 값 뒤에다가요. 맨 뒤에다가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10,000원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학삼각 함수의 첫 번째 예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과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아까 첫 번째 랜드 BTN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은 실습하실 때마다 결과가 조금 다를 수 있고 정답과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 화면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수학삼각 함수 또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예제입니다. 표 1에 가셔서요. 학과가 정보통신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한 값을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할 건데요. 학과에 가서 정보통신학과 따로 조건을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요. 학과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A2셀과 A7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E9셀에 컨트롤 V 합니다. 그 다음 D11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D-Average 함수를 사용하고요. D-Average 함수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A2부터 D10 영역에 가서 필드는 우리는 평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평점이 있는 데이터 D2셀 또는 하나, 둘, 셋, 넷이라고 네 번째 열입니다. 라고 4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조건에 오셔서 학과가 정보통신과라고 조건을 넣어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구한 값을 반올림을 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라운드 함수 입력하시고 라운드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자릿수 소수 첫째 자리면 1이고요. 소수 둘째 자리면 2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럼 첫 번째 표 1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표 2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일별 총 개수를 상자당 개수로 나눈 상자수와 나머지를 구해서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인트 함수를 통해서 정수로 표시할 거고요. MOD 함수를 통해서 나머지를 구해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제3에 두시고 첫 번째 총 개수를 25개씩 329를 25개씩 상자당 담는다면 몇 상자가 나올까? INT 함수를 통해서 계산식을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함수 입력하시고요. 총 개수가 있는 H3 나누기 / 상자당 개수가 있는 I3을 나누시고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329를 25개씩 담으면 13상자 정도 나오는데요 라고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에 대한 상자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한 값 뒤에다가요. n%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가로 열고요. 그다음 다시 한번 n%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MOD 함수를 입력하시는데 함수 삽입에 가셔서 숫자는 총 개수를 그 다음 상자당 개수로 나왔을 때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4개가 남는다라고 4가 구해지는데요. 맨 끝에 n% 연산자 큰 따옴표 묶어서 가로를 닫아주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 2에 인트 함수와 모드 함수를 통해서 상자와 나머지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제 표 3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E15셀에 갖다 놓으시고 교통비와 숙박비의 합계를 구하여 출장비 합계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를 구하겠다 라고 하시면 sum 함수 이용하셔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sum 교통비와 숙박비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드래그 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 구하신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여 천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만 단위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해서 라운드 다운에 대한 실습 내용입니다. 커서를 E1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자릿수를 조절하는데 내림에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라운드 다운 함수 더블클릭, 그 다음 함수 안쪽에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함수 삽입을 누르신 다음 sum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에다가 자릿수를 조절하는데 1의 자리를 조절하겠습니다. 내림하겠습니다 하시면 -1, 10의 자리를 내림하겠습니다 하시면 -2, 100의 자리를 내림하겠습니다 -3, 1000의 자리니까 -4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출장비 합계를 1000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만 단위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J15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1차에서 -2차를 빼고 엔터 누르시면 차이값이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1차부터 2차의 차이값 구하는데요. abs 함수를 통해서 절대값을 씌워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J15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 등호 다음에 abs 입력하시고 안쪽에 숫자는 계산을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1차에서 2차를 뺀 차이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습하시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상가 감수 예제 살펴보셨습니다.